자, 오늘은 고깃집 된장찌개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. 된장은 재래식 된장으로 사용할 거고요. 오늘은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집에 있는 된장으로 된장찌개 맛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. 자, 먼저 냄비에다가 물을 한 700ml 정도 넣을게요. 된장을 넣을 건데, 또 된장이 집집마다 염도가 다르고 맛도 다르고 씁쓸한 맛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먼저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. 일단 한 스푼 크게 넣고요. 풀어주세요. 그리고 간을 살짝 보고요. 심심하다 싶을 정도면 안 되고 조금 간간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야 돼요. 한 스푼 반 정도 넣을게요. 맛을 보면 약간 짭짤하다 정도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불을 올려서 이걸 한번 끓여줄게요. 끓인 다음에 한 번 더 맛을 볼 겁니다. 된장찌개 베이스가 끓는 동안 저는 재료 손질을 할게요. 자, 먼저 된장찌개 중요한 재료인 호박입니다. 3분의 1 정도만 사용해 볼게요. 비닐은 아직 제거하지 않았고요. 십자가 정도로 됐고요. 비닐을 벗겨서 씻어 올게요. 좀 얇게 잘라 줄게요. 요거를 이쪽에 양파입니다. 양파는 작은 사이즈로 반 개 정도만 사용할게요. 좀 큰 사이즈면 3분의 1개 정도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이 너무 강해져서 된장찌개 맛이 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. 적당히 적당히 썰어줍니다. 이거 그리고 팽이버섯은 이 정도 치고요. 너무 많으니까 반 정도만 넣을게요.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된장찌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료가 요 청양고추입니다.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칼칼하면서 된장찌개의 맛이 느끼하지 않았거든요. 3개 정도 넣을게요. 매운맛을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적게 넣으시면 되고, 좀 더 칼칼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고요. 이거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볼게요. 그리고 대파. 대파는 한 좀 두꺼운 거는 반 개 정도에서 뭐 3분의 2개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두부입니다. 크게 두부를 사용했고, 이거는 반모 정도만 사용을 해볼게요.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될 것 같아요. 두부까지 썰었고, 이렇게 하시면 재료 손질은 다 끝났고요. 된장찌개에 간을 한번 더 볼게요. 된장이 지금 한 10분 정도 끓었는데, 이 상태에서 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약간 간간한 정도, 염도계로 찌개 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. 1.1 정도 나오네요. 재료가 들어가면 조금 더 묽어지기 때문에 된장을 아주 살짝만 더 집어넣을게요. 간을 한 번 더 보고요. 일반적으로 찌개 먹는 간보다 약간 더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야 돼요. 그러면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을게요.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색깔도 이쁘게 나고 칼칼한 맛도 조금 더 살고요. 일반 고춧가루 그냥 사용할 거고요. 한 이 정도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 다시다를 한 3분의 1 정도, 한 2g에서 3g 정도 돼요. 그래서 이걸 넣어주고요. 미원도 살짝만, 너무 많은데 살짝만 넣을게요. 다진 마늘, 이게 들어가면 조금 단맛도 있고 시원한 맛도 생겨요. 된장이 좀 씁쓸하고 안 좋은 맛들을 좀 가려줄 수 있거든요. 간을 한번 더 볼게요. 된장만 들어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맛이 부드러워지고 약간 단맛도 생기고 훨씬 더 괜찮은 맛이 됐어요. 남은 재료들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. 볼게요. 요걸 또 넣고 끓이면 또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또 간을 또 봐야 돼요. 어느 정도 끓었으면 맛을 한번 더 볼게요. 맛을 좀 보시고 조금 더 칼칼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고춧가루나 청양고추 좀 넣으시면 되고요. 약간 더 쓴맛이 난다, 미원이나 설탕 약간만 넣으면 맛이 좀 보완되는 편입니다. 맛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제 여기 두부를 넣고요. 한번 끓여줄게요. 자, 이제 거의 다 끓었거든요. 그래서 살짝만 맛을 더 볼게요. 아, 딱이네요. 지금 이런 재료들을 오래 끓이게 되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고요. 어느 정도 씹히는 맛이 있어야 고깃집 된장찌개 같은 맛이 나거든요.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. 내려줍니다. 좀 약간 맑은 듯 하면서 시원한 맛이 좀 나가야 되거든요. 아, 맛있네요. 된장 넣고 끓일 때 고기 같은 거 좀 넣고 끓이면 훨씬 더 고깃집에서 파는 그런 된장찌개 맛이 나게 되고요. 이 정도만 해도 고깃집 된장찌개보다 맛있을 거예요. 간만 된장으로 잘 맞추시면 크게 어렵진 않고요. 핵심 포인트는 된장으로 간을 맞추고 칼칼한 맛을 잘 넣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조금 시원하고 칼칼하면서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 만들어졌어요.